광장시장은 대한민국 최초의 상설시장이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자리에서 뚝심 하나로 버텨온 스토리마켓들이 굉장히 많고요. 새로운 이색적인 조합으로 인스타에 자주 올라오는 핫플레이스도 많습니다. 많은 먹거리들 중에서 이것 먹으러 광장시장 간다 하는 메뉴 선정해봤습니다. 광장시장에 가면 불린 녹두를 맷돌에 갈아 구워내는 빈대떡 전문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 순이네와 박가네가 가장 유명합니다. 두 집이 붙어있어서 이 길 앞으로 지날 때면 항상 줄이 길게 늘어져 있어요. 이렇게 긴 줄을 마냥 기다리기엔 지칩니다.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 박가네 빈대떡집은 항상 이렇게 사람이 붐비지만 박가네 육회집은 상대적으로 좀 한산한 편이에요. 메뉴는 서로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육회집을 가도 빈대떡집을 가도 둘 다 맛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조용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2층으로 올라가시면 한적합니다. 방금 내가 서 있던 곳이 광장시장 맞나 싶을 정도로 2층엔 저희만 있었어요. 이 두 곳 유명한 집 외에도 요즘 맛들이 대부분 비슷해져서 아무 곳에나 먹어도 다 맛있습니다. 요즘은 주문이 워낙 많아서 1차로 구워서 쌓아놓고 주문 들어오면 다시 구워내주는 곳들이 많아서 예전만큼의 맛이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나마 회전율이 좋은 집들을 가면 즉석에서 바로 구워주는 바삭바삭한 빈대떡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집 고기 완자, 모듬전 등 다른 메뉴도 맛있어요. 요즘 사실 빈대떡집을 가도 육회를 팔고 육회집 가도 빈대떡에 마약김밥까지 팔고 있어서 전문점 느낌은 좀 줄어들긴 했어요. 하지만 제가 이 집을 오는 이유는 바로 육회김밥을 같이 먹을 수 있어서입니다. 김밥치고는 1만원이라 저렴하진 않지만 육회가 듬뿍 들어가 있으니 괜찮습니다. 육회는 미리 준비되어 진열장에 포장되어 있지만 회전율이 굉장히 빨라서 신선해요. 간단하게 즐기기에는 육회김밥이 제일인 것 같아요. 육회김밥은 밥 양은 최대한 줄였지만 대신 육회를 가득 넣고 제법 통통하게 말았습니다. 육회에 계란 노른자가 빠질 수가 없죠. 찍어 먹는 소스로는 간장 노른자 소스, 그리고 마요네즈 베이스의 연어 소스가 같이 나옵니다. 소스와의 궁합과 모양새가 마치 비싼 파인다이닝의 메뉴 같아 보이네요. 김밥 안에는 단무지가 들어있어 밥과 육회 모두 물렁거리는 식감에 새콤함과 아삭함을 살짝 보탰습니다. 마지막으로 깻잎 향이 입을 정갈하게 해주네요. 깻잎에 김과 야채를 올린 후 육회를 쌈싸 먹는 기분도 들고요. 비싼 편이지만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식사를 든든하게 하고 나오는데 보면 꽈배기집이 있어요. 시장 상인들 새벽부터 한참 분주하게 영업 준비 중인데 이 집은 느긋하게 11시부터 오픈을 합니다. 하지만 11시 전부터 줄은 길게 서 있고요. 입구에 길게 늘어선 줄이 보이면 분명 꽈배기집 줄입니다. 줄이 길지 않으면 살짝 서보세요. 줄이 금방 줄어서 기다려서 먹어볼만 합니다. 줄이 어느 정도 줄어들면 꽈배기를 말고 있는 모습을 유리 진열장 너머로 볼 수가 있는데요. 꽈배기 달인답게 순식간에 양손으로 말아버립니다. 긴 웨이팅 때문에 볼 때마다 손사래를 쳤었는데 줄이 마침 길지 않을 때 한번 먹어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뜨겁게 튀겨낸 꽈배기 사먹겠다고 한여름에 줄 서 있는 내내 현타가 오기는 했지만 멘탈 부여잡고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찹쌀 꽈배기가 시그니처이고 그 외에 팥도너츠, 흑미도너츠, 고구마도너츠도 팔아요. 가격은 1,000원에서 1,500원 저렴합니다. 꽈배기를 말아서 옥수수 가루 같아 보이는 가루를 한 번 더 입혀서 튀겨냅니다. 피자 만들 때 쓰는 세믈리나 가루 같기도 한데 아마 옥수수 가루일 것 같네요. 단 거 좋아하시는 분은 요청하시면 황설탕을 묻혀주시기도 해요. 개당 1,000원인데 튀기면서 부풀어서 사이즈도 꽤나 큽니다. 갓 튀겨낸 음식은 신발끈도 맛있다고 하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튀긴 거 갓 받아서 먹으니까 눅눅함 전혀 안 느껴지고요. 기름 냄새까지 고소했습니다. 회전이 너무 좋아서 입천장 까질 듯이 뜨거운 핫도그니까 조심히 드셔야 돼요. 꽈배기가 이렇게 쫄깃하던가? 쫄깃을 넘어 완전 쫄깃합니다. 쫀득한 반죽 식감이 맛있어요. 기다린 보람이 느껴져요. 근데 또 줄 서서 먹긴 싫으니까 용심이 나서 이것저것 많이 사게 되는 게 함정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곳 위에도 김밥, 떡볶이, 순대, 비빔밥, 마약김밥 등등
그날그날 기분 따라 다 골라먹기 좋은 그런 곳입니다. 서울 오시면 광장시장 꼭 들러서 즐겨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맛집에서 만나요.